1990년 영화 사랑과 영혼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은 데미 무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데미 무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연기파 배우 브루스 윌리스, 록 뮤지션 프레디 무어와도 결혼을 했었고요. 세 번째 결혼 상대가 바로 애쉬튼 커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결혼 6년 차 되던 해, 그것도 결혼 기념일 날, 애쉬튼 커처의 불륜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급 노화. 어머머. 그런데 애쉬튼 커처와 결별한 지 2년 만인 2013년에 데미 무어는 또 한 번 충격과 파격을 오가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50살이었던 데미 무어는 할리우드의 플레이보이로 유명한 32살의 사업가 해리 모튼과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데미 무어의 전남편인 애쉬튼 커처보다도 3살이나 더 어린 해리 모튼. 그런데 오늘 특종에서 뭐 나이 차이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 그런데 그녀의 연애가 충격적인 이유. 해리 모튼은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 사이에서 낳은 딸 루머 윌리스의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자기 딸의 전 남친인 거죠. 야, 그 딸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 하지만 또 둘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뒤 데미 무어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점 H카페 소유주로 억만장자인 피터 모튼. 모튼? 모튼? 동명이인일 수 있어요. 설마, 에이. 성이 비슷한 건 많아. 존스 찾아보면 10만 몇십만 명 나올걸? 두 사람도 정말 믿기 싫으시죠? 자, 피터 모튼은 해리 모튼의 아버지입니다. 와, 대박이다. 이번엔 아버지로 부자지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금기라고는 없는 그녀의 사랑, 그녀의 남자들. 과연 그녀의 쇼킹한 연애사는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할리우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 흥행 배우이자 탑스타 톰 크루즈. 그런데 2012년 6월 미국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톰 크루즈, 케이티 홈즈 파경. 바로 할리우드 스타 커플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가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있었으니, 톰 크루즈가 위자료를 얼마나 줄까? 당시 톰 크루즈의 자산은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2,800억 원 상당으로 추정. 따라서 사람들은 이혼 시 억대 몸값의 배우 톰 크루즈가 케이티 홈즈에게 지급해야 할 천문학적인 위자료의 금액이 얼마가 될까 궁금했던 것이죠. 사실 뭐 액수가 대단하잖아요. 그 위자료 네. 액수만 해도. 할리우드 배우들은 수입이 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파경 소식이 전해진 지 두 달 뒤인 2012년 8월 두 사람의 이혼 합의 소식과 함께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톰 크루즈가 지급한 위자료 0원! 아니? 아니면 혹시 귀책 사유가 케이티 홈즈한테 있었던?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귀책 사유가 있어도 위자료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홈즈가 뭐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 황혼이라는 건 뭔가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혼 당시 케이티 홈즈가 톰 크루즈에게 요구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전 오직 수리에 대한 단독 양육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녀는 재산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단독 양육권을 주장. 톰 크루즈는 수리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년 한화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의 절반이라고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받은 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저는 또 이제 아빠니까 양육권을 포기하는 게 좀 가능한가 싶은데요. 사실 둘 다 좀 의외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의외예요. 네. 너무 의외. 그리고요, 위자료만큼이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두 사람의 파경 이유였습니다. 당시 케이티 홈즈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 서류 사유라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요, 톰 크루즈가 믿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이언톨로지 교 때문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지인 인터뷰에 따르면요, 톰 크루즈는 딸 수리를 사이언톨로지 교의 입교 과정에 따라 홈스쿨링을 시키길 원했는데요. 그러나 케이티 홈즈는 딸이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길 바라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저 상태면은 케이티 홈즈는 필사적으로 양육권을 가지려고 했겠네요. 그리고 이런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좁혀지지 않죠.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주인공 역시 할리우드 스타인데요. 2001년 당시 이혼을 하고 법원을 나오던 이 스타의 모습이 파파라치에 포착돼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죠. 아, 조사진 유명하죠.
니콜 키드만도 이제 남편이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같은 사람이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일명 이혼 자극짤, 결혼 해방짤의 주인공 바로 니콜 키드만입니다. 1990년 영화 폭풍의 질주로 호흡을 맞추다 눈까지 맞아버린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은요, 그해 곧바로 결혼에 꼬리 냈지만 2001년 두 사람은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혼 후 니콜 키드만의 행보는 세상 프람 그 자체. 이혼 후 한 토크쇼에 출연한 니콜 키드만은요, 이제 저도 하이힐을 신을 수 있게 됐어요. 자유를 즐기는 듯 이런 쏙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못 신었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이제 차이가 있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전 남편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된 전처 니콜 키드만은요, 홈즈, 당신의 인생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절대 후회 없을 테니 걱정 말아요. 할리우드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케이티 홈즈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정말 문화가 강철 멘탈이에요. 근데 할리우드는 진짜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소개했었지만 그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전 남편인 가수 크리스 마틴의 생일에 SNS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또 심지어 이제 데미모어 얘기를 안 해요. 아~ 이거 우리가 전했었잖아요. 3인방, 3인방. 애슈턴 커처와 결혼생활 당시 저렇게 연애하는 장면인데 저기 옆에 낚시를 유유히 즐기고 계신 분이 전 남편이십니다. 이상 풀레 진동.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할리우드. 그들이 사는 세상 속 사랑과 이별이었습니다. 이번 특종은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사랑. 사랑이잖아! 러브, 이 사랑 때문에 한순간에 변해버린 한 사람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 왼쪽 애프터, 오른쪽 비포인 거죠? 그렇죠. 와. 반대가 아니고요. 네. 마음 아프다. 아이고, 아이고 좀 가슴 아프네요.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이렇게 얼굴이 조금 뭐 화상을 입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근데 왜 사랑 때문이죠? 사진 속의 주인공은 70-80년대 미국 사교계를 주름잡던 조슬린 와일든스타인입니다. 세련되고 이지적인 외모를 자랑하던 조슬린에게 불행이 시작된 건 1978년 프랑스 예술품 중개상인 억만장자 사업가 알렉 와일든스타인과 결혼한 뒤부터입니다. 두 사람은 불같은 사랑 끝에 결혼했지만 남편 알렉은 곧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은 반면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아내 조슬린은요, 그이가 좋아하는 고양이 같은 외모를 가지면 다시 날 봐주지 않을까? 와, 오로지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성형 수술을 선택한 겁니다. 아이고. 자, 하지만 남편 알렉은 여전히 그녀에게 찬바람만 쌩쌩 불었죠. 그러자 아내 조슬리는 더더욱 외모에 집착. 남편이 콧대가 높은 배우를 좋아하던데 코를 높일까? 이번엔 고양이처럼 얼굴에 색소를 넣어볼까? 시라소처럼 눈을 더 찢어야겠어? 성형 중독이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조슬린이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형 수술에 들인 돈이 무려 400만 달러. 한으로 40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당신은 미쳤어. 얼굴은 조립할 수 있는 가구가 아니라고. 징그러우니까 그 얼굴 치워. 우리 이혼해. 남편 알렉은 어린 모델과 바람까지 피우며 아내 조슬린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고요. 급기야 그녀를 괴물로 취급하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이고, 야, 진짜 가슴 아픈 얘기다. 결국 1999년 두 사람은 이혼. 조슬린은 당시 가장 높은 위자료 액수인 25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9천억 원을 받아 화제를 모았고요. 이혼 이후에도 자기 만족을 위해 계속 성형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 남편의 사랑은커녕 본인의 어떤 아름다운 얼굴과 청춘까지 수술에 매달리면서 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짠해지네요. 1981년 인도 첸나이에 식당 사라바나 바삐를 열며 큰 성공을 거둔 피 라자고팔. 이후 인도 전역은 물론 뉴욕, 파리 등 전 세계 80여 개의 분점을 내면서 인도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성장했고요. 라자고팔은 인도 요식업계 재벌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라자고팔에게도 딱 하나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 한 여자의 마음만은 얻지 못했습니다.
라사고파를 애타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의 딸, 제바 조티. 이제 완벽한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내 사랑을 받아줘. 죄송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너를 위해 다이아몬드도 준비했어. 나의 신부가 되어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이 싫다고요. 단호박이네, 단호박. 어, 진짜? 철벽. 아무리 뭐 재벌로 이루어진 건 많았지만 사랑만큼 참 얻기 힘든가 봐요. 아, 사람 마음은 돈으로 얻기 힘들죠. 그녀가 성공한 CEO 라자고파를 거절한 이유. 전 남편이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야? 뭐야? 아니야, 순정남인 줄 알았잖아.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바 조티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 그래서 수차례 고백을 거절했지만 라자고팔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와 결혼하겠다며 집착했고요. 심지어 제바 조티가 계속 자신을 거절하자 그녀의 남편과 가족을 협박하고 폭행하기까지 했는데요. 아유, 못났다 진짜. 왜 그러고 사냐. 근데 왜 모든 걸 다 가졌으면 저렇게까지 집착 안 해도 되지 않나? 왜 그랬지? 라자고팔이 유부녀인 제바 조티에게 그토록 집착한 이유. 이 여성과 결혼하면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한 점성술사의 말을 듣고 더 높은 위치,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직원의 딸, 그것도 유부녀에게 끈질기게 집착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2001년 10월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는데요. 직원들을 사주해 제바 조티의 남편을 납치한 뒤 살해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분노할 사실은요. 라자고팔 역시 두 명의 부인을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납치해서 남편을 살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 진짜 엽기적이다. 사랑으로 포장한 추악한 집착과 끝없는 욕심으로 죄 없는 이들을 희생시킨 의식 왕의 몰락. 돈으로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습니다. 2012년 열린 프랑스 24대 대선. 지지율 1위의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을 잡게 됐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제궁에 입성할 퍼스트레이디의 주인공으로 2010년부터 올랑드와 사랑을 키워온 기자 출신의 발레리 트리에르 바엘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실제로 바엘레는 입궁과 동시에 당시 올랑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엘리제궁의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전해진 충격 보도. 프랑스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사랑, 여배우와의 충격 밀실 데이트. 보도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지 광고에 출연했던 유명 영화 배우 줄리 가예와 몰래 사랑을 키우기 시작. 와.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새로운 연인인 가예의 아파트를 찾는 등 퍼스트레이디였던 바일레 몰래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사랑꾼이네, 사랑꾼이야. 어쨌든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이혼은 당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로 올랑드 대통령은 함께 궁에 입성했던 바일레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올랑드 대통령은 애초에 바일레와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올랑드 대통령은 과거 1982년부터 약 25년간 프랑스의 정치인 셰골렌 루아얄과 동거하며 루아얄과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자녀를 둔 아빠이기도 하지만요. 법적으로는 미혼. 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혼도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네, 솔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싱글. 자식을 4명이나 두면서도 싱글남이다. 특이해. 근데 어쨌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약간 욕할라 그래도 뭔가 애매해지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뭐 결혼 안 해도 연애하다가 바람피고 그러면 욕먹잖아요. 그렇지만 자리에서까지 내려오라는 얘기까지는 못하는 그런 애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사생활에 대한 비난을 받자 더 이상 어떤 연인도 엘리제궁에 입성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나가서 만나겠다. 자기가 나가면 되죠. 내가 나가겠다. 엘리제궁에서 벌어진 대통령의 삼각관계 드라마. 이제 그만 끝사랑을 찾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1일 공개합니다.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 커피 나라답게 베트남에 여행을 가면 꼭 사오는 필수 아이템이 있죠. 바로
쥐 커피입니다. 아. 자, 이번 특종은 이 쥐 커피를 만드는 기업에서 벌어진 커피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대표 커피 생산 기업 쭝피 그룹의 창업자인 당리에 웬부는 1996년 베트남 내에서 최초로 대량 가공과 로스팅, 유통까지 책임질 수 있는 커피 사업을 시작. 그리고 당시 연인이었던 레황 디에 타워와 1998년 결혼한 뒤 함께 힘을 모아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했고요. 그 결과 쥐커피 등을 히트시키며 명실상부 베트남 국민 커피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함께 성공 신화를 읽은 이 부부는 베트남 자국민들에게 커피 왕과 커피 여왕으로 불리며 부러움과 칭송을 한 몸에 받곤 했습니다. 일과 사랑을 다 이뤘네요. 너무 좋죠. 네. 자, 그런데 이들의 행복은 15년 만에 깨지고야 말았습니다. 평소 회사의 운영 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두 사람. 이 갈등은 결국 경영권 다툼으로까지 번졌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사랑 끝! 전쟁 시작이 된 건데요. 쭝피그룹의 회장인 남편 구우는 아내 타우가 대표이사 자리를 맡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 제품 생산을 돌연 중단. 심지어 아내 타우의 해임안을 추진하기까지 했습니다. 몰아내려고 그러네. 근데 부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된 거잖아요. 완전 못한 사이죠. 경영권 다툼에서 시작된 커피 전쟁은 결국 2015년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고요. 소송 중에도 커피 왕과 커피 여왕의 타이틀을 놓고 그들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풍미가 가득한 새로운 프리미엄 카페를 출시했습니다. 앉아서 여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북카페 컨셉의 커피 전문점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에도 서로 다른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부 간의 경쟁은 한층 과열되었습니다. 둘 다 하지 뭘.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싸워. 답답하네 정말. 둘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킹커피 킹커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똑똑한데? 결국 4년여의 이혼 소송 끝에 2019년 12월 법원이 내린 판결. 아내 타우는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남편 부에게 모두 양도. 어머머. 그리고 남편 부는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는 대신 회사 주식 대금과 현금 자산을 합해 약 1,463억 원을 아내 타우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커피하다가 뭐 율무차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아, 진짜 가슴 아픈 거 아까 정민이 말대로 그냥 사업 부문 하나 더 만들어서 했으면 될 걸. 이게 자존심 싸움이야.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2018년 11월 중국 역대급 뇌물왕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극강 부패 재벌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의 라이샤오민 전 회장. 그가 집안 곳곳에 은닉해놓은 현금의 액수는 하나로 약 460억 원. 와. 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뇌물은 하나로 무려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중국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어마어마한 뇌물 액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뇌물이 저 정도면 트럭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엄청난 거라는 거. 자, 보도에 따르면 라이 전 회장은요 뇌물로 받은 돈으로 100여 채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홍콩, 대만 연예인 출신 포함 무려 100명이 넘는 내연녀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케일이 달라.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스케일이 달라. 아니 이름 모르지 저 정도. 아니 이름이 아니라 그냥 뭐 자기야 그러는데 누구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라이 전 회장은 본인의 부와 권력을 내세워 본인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자리를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끝에 밝혀진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라이 전 회장은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 심지어 자녀까지 낳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는 그의 범죄 행각이 속속들이 밝혀지자 결국 법원은요. 라이 샤오미는 뇌물과 중혼죄로 국가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회적으로 너무 큰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 1월 라이 전 회장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좀 사회 경종이 울렸길 바랍니다. 1975년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절대 군주의 자리를 포기하고 스페인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등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혔던 전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 그런데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가 2014년 돌연 아들에게 양위를 선언했는데요. 약간 연로하셔서 이제 아들한테 넘겨준 거 아닌가요? 연로하시고 조금 그래도 그냥 본인은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은 뭐 왕자가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스페인 국민들은 국왕의 양위 소식에 나라를 존먹는 국왕은 필요 없다, 잘 물러났다 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세네 비난. 존경받았대. 그 이후 양위 선언 약 2년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심각한 유로존 재정 위기로 23%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가 힘든 와중에도 보츠와나에서 초호화 코끼리 사냥을 즐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냥에 내연녀인 사업가 코리나 라르센이 동행. 당시 내연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며 스페인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고요. 이후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왕실의 공금 횡령 사실까지 더해져 결국 민심을 잃은 그는 불명예스러운 퇴위를 선택했습니다.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자, 그런데 그가 퇴위한 지 약 6년 후인 지난해 상왕 카를로스 1세와 그의 내연녀 라르센의 대형 스캔들로 스페인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열차 사업권으로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무려 한화 약 12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받은 비자금 중 한화 약 860억 원을 내연녀인 라르선을 통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 뒷돈을 가지고 돈 세탁을 하며 탈세까지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스위스와 스페인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그는 It's payback! 사업자들 해외로 도망치듯 망명을 선택. 그리고 내연녀 라르세는 그 돈은 그가 날 사랑해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준 선물입니다. 이 모든 건 스페인 왕실의 쿠데타이며 난 희생양이에요. 한편 한 언론에선 온갖 부정부패 스캔들을 저지른 전 국왕을 두고 스페인 민주화를 이루며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듯했던 전직 국왕의 굴욕적인 말로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악의 말로다, 최악의 말로. 저 국민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한땐 스페인의 자랑이었지만 어리석고 잘못된 사랑으로 나라의 수치가 된 전 국왕. 그의 눈을 가린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 지금쯤 깨달았겠죠? 미국 전 대통령이기 이전에 부동산 카지노 재벌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그는 2004년 출간한 부와 성공을 이뤄내는 법을 담은 책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에서 자신이 세계적인 부자가 된 이유로 바로 이 계약서를 꼽았습니다. 그건가 보다. 오늘 계속 얘기 나왔잖아. 그건가 보다. 먼저 1991년 트럼프는 첫 번째 아내 이바나와 13년간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요. 당시 이바나는 불륜을 저지른 트럼프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며 위자료로 2,500만 달러, 한화로 약 280억 원을 요구.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서에 사인하기 전에 먼저 사인한 게 있었으니 바로 혼전계약서. 이 혼전계약서 하나 잘 써둔 덕분에 트럼프는 이혼 당시 이바나가 요구한 2,50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약 15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이 세이브했네. 그런데 트럼프가 혼전계약서 덕을 본 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999년 트럼프는 두 번째 아내 말라 메이플스와 이혼하게 되는데요. 당시 트럼프가 메이플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단돈 200만 달러, 약 22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고요. 두 번째 쓴 혼전계약서인 만큼 노하우가 생겼던 걸까요? 트럼프에 대한 책을 출간하거나 그에게 불리한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는 항목까지 추가. 트럼프가 숱한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도 그녀는 혼전계약서에 따라 그 어떤 관련 인터뷰도 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저분은 거의 거론된 적이 없어요, 뉴스에. 진짜 다양한 폭로가 있었지만. 아직 입을 닫으라고 써놨나 봐, 별처럼. 진짜 계약서를 잘 써놨나 봐. 야, 근데 이제 트럼프랑 결혼을 하는 분들은 그 계약서 쓰자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항목을 좀 봐야겠네. 일단 왜 이렇게 자꾸 쓰자고 그러지? 거의 책 한 권일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두 번의 이혼 후 일명 혼전계약서 전도사로 거듭난 트럼프는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계약서를 쓰시길 바란 파야!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과연 트럼프는 지금의 아내 멜라니아와도 혼전계약서를 썼을까요?
썼겠죠. 썼겠지. 대선 직후에 이혼설이 좀 돌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미국 유명 신문사의 메리 조던 기자에 따르면요. 트럼프와 멜라니아 역시 재산 분할 관련 내용을 담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던의 저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입성을 반년 가까이 미룬 이유가 재산 분할과 관련된 재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트럼프의 성추문 스캔들이 터졌을 때 멜라니아는 그 상황을 혼전계약서 수정에 적극 활용. 자신의 친아들 베런이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유산 상속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합의를 얻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와, 이건 쟁취했네. 그렇죠. 이게 사실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영원히 살자는 약속인데 여기에 뭔가 이상한 장치라는 건다는 게 문화적 차이가 좀 심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못 믿으니까 저거 쓰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긴 해도. 지난 1월 프랑스 노동법 권위자인 카미유 쿠슈네르의 충격 폭로로 프랑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였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와 이모면 자매 아니야? 아니 뭐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 애들도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카미유는 자신의 아버지와 이모가 내연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카미유의 아버지는 구호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 설립자로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의사로 존경받는 베르나르 쿠슈네르였고요. 이 남자와 내연 관계였다는 카미유의 이모는 60, 70년대 활발히 활동했던 배우 고 마리 프랑스 피지에였습니다. 이름 보고 약간 의심했는데 저 사람이야? 네, 이리지. 헐, 대충격. 야, 근데 진짜. 아니, 뭐 처제와 형부의 내연관계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저 두 사람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분들이네. 카미유의 어머니는 남편과 동생의 내연관계를 알고도 모른 척 묵인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사실 불륜 사이였던 베르나르와 마리뿐 아니라 카미유의 어머니인 고 에블린 피지에 역시 프랑스 내 유명 인사였는데요. 에블린은 고위 정치인의 딸이자 생전 정치학 교수, 변호사로 활동한 지식인으로요. 대단하시다. 특히 젊은 시절엔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 인권을 강조하며 프랑스인들로부터 존경받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에블린이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는 권력, 명예 때문에 남편과 동생의 내연관계를 알고도 은폐, 침묵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성인권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너 집안도 관리를 못해? 이런 지적까지 받고 싶지 않은 거지. 니네 집안이나 잘 관리해.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먼저였던 에블린은 급기야 끔찍한 사건마저 은폐하고 맙니다. 뭐 또 있어? 딸 카미유가 폭로한 또 다른 이야기. 에블린은 이혼한 뒤 프랑스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S대학의 명예 교수이자 프랑스 최고 지성인으로 칭송받는 헌법학자인 올리비에 듀아멜과 재혼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불과 13살이었던 에블린의 아들 앙투안이 의붓 아버지였던 듀아멜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얘는 뭔 소리예요, 진짜. 얘는 뭐야, 또. 하지만 아들 앙투안이 성인이 된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 에블린은요. 남편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고자 했던 것인지 이번에도 역시나 아들의 폭행 피해를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아니, 인권을 주장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정작 본인 아들의 인권도 못 챙겼네. 가족의 인권은 아주 그냥 딸도 얼마나 충격 속에 살았어. 나중에 고인이 됐지만 이걸 폭로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시대적인 지성인이라니 뭐 의무다도 폭행하고 앉았고 아무튼 참 이상하네요, 정말. 과연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권력과 명예가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유명 가문의 충격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 G사 창립 가문이 그 주인공입니다. 192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죽 잡화점으로 문을 연 G사는요. 창립주의 아들에 의해 글로벌 토탈 패션 브랜드로 성장, 현재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품 브랜드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G사 창립주의 증손녀인 알렉산드라 자리니가 2020년 9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6살 때부터 22살이 되기까지 계부인 조지프 루팔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아, 이 사실을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절대 비밀이야. 계부의 학대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자린이를 협박한 게 바로 그녀의 외할머니. 아휴, 계부한테 어떤 벌을 내리든가 얘를 뭐 죽이든가 살리든가 집안에서 내쫓든가 뭐가 있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가족들이 다 허락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어린 거지.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됐겠어.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자린이가 밝힌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잔혹한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성인이 된 자린이가 과거 계부의 학대에 대한 소송 계획을 밝히자 어머니 패트리샤는요. 네가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아도 상속 재산보다는 적을 거야. 소송을 제기하면 가문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고 보호해주고 딸을 케어해야 될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다니. 저 아이가 뭐 돈 100원 더 받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린이가 소송을 제기하고 사건이 알려지자 그제야 자린이의 어머니인 패트리샤는요.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니 루팔로와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요. 라며 변명했고요. 계부였던 루팔로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딸의 상처를 외면하고 은폐했던 가문의 추악한 비밀. 하지만 그 비밀이 낱낱이 까발려지며 오히려 가문의 명성에 더 큰 먹칠을 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영광, 경영권은 이미 다른 이들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죠. My mother, Patricia, and grandmother, Bruna Palombo, did not protect me. They did not shield me. 자, 이번 특종 사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 원래 누가 먼저 부부였을지. 아, 왼쪽. 처음은 누구냐? 아, 오른쪽. 오른쪽. 왜냐면 새로 시작한 사랑은 커플들이 있기 시작을 하죠. 저는 오히려 왼쪽인 것 같아요. 사진 속 한 남자와 결혼한 특별한 두 여자. 자, 2008년 미국의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만난 멜린다와 데니. 뭐야? 둘이 누구야? 저희가 완전 모든 이의 추측을 벌써 벗어났죠. 이 둘은 서로를 처음 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하지만 당시 캘리포니아주는 동성 결혼 금지였지만 결국 2년여의 연애 끝에 2010년 6월 자신들만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째 되는 날. 데니, 나 아이를 갖고 싶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때마침 운명처럼 그녀들 앞에 나타난 남편 깜. 조나단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에게 진심을 담아 Will you marry me? 그 청혼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며칠 뒤에 그에게서 온 답변.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청혼에 당황한 조나단에게 멜린다, 데니 부부는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여행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여행에서 서로들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게 됐고요. 곧바로 이렇게 조나단은 가족들에게 본인이 결혼할 겨는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그래요? 뭐 어제 속 안 좋아요? 어는 뭐... 엄마,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둘이에요. 아, 그리고 근데 그 두 사람은 부부예요. 조나단의 어머니는 아들이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어머니까지 설득하는 데 성공! 제 사람은 2014년도에 또다시 그들만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찾아온 경사. 멜린다 임신에 이어서 데니까지도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요. 오 마이 갓. 두 엄마와 한 아빠라며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하지만 행복한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2015년 6월,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장례식장. 장남 로버트를 잃은 어머니 알메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에요. 43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낸 지 단 2년 만에 아들마저 하늘로 먼저 보내 큰 상심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한 남자. 알메다 씨, 상심이 많이 크시겠지만
Don't cry. 또 며느리 리사의 지인으로 장례식에 참석한 게리. 또 게리야? 오늘 게리 특집이에요. 이 사람 버터호스는 아니죠? 아니에요. 어. 그런데 이때 게리는 알메다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알메다 역시 훈훈하고 자상한 게리에게 한눈에 반해 서로가 서로의 운명임을 직감합니다. 당시 두 사람의 나이는 18세와 71세. 나이 차이만 무려 53살. 아, 나이가 뭐 어때? 자기들이 좋다는데 뭐. 알메다와 게리는 장장 3개월간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게리가 누나, 나 누나네 시어머니랑 다리 좀 놔줘, 제발. 라며 알메다의 며느리 리사를 통해 식사 자리를 마련.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어 두 주 만에 연인으로 발전. 정말 소울메이트였는지 노래면 노래, 영화면 영화 모든 취향이 다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아니, 저 정도 나이 차면 아는 노래가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 러브스토리가 알려지고 각종 방송과 언론들이 이 53살 차 커플에 주목하면서요. 에이, 남자가 돈 보고 만났네. 남자가 할머니 장례식만 기다리는 거 아니요? 라며 각국에서 두 사람을 향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거면 됐죠. 그리고 만난 지 단 3주 만에 당당하게 결혼 소식을 발표. 초고속 웨딩마차까지 올린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보란듯이 너튜브 채널을 개설. 두 사람의 일상생활을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정한 커플 같아. 이 모습만 봐도, 그죠? 그러네. 너무 다정하죠?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에 이제야 이 두 부부를 응원한다는 네티즌들. 연하 남편 게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나이는 사랑의 척도가 아닙니다. 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여보, 오늘은 내 방에서 잘 거죠? 치? 그럼 여보, 내일은 나랑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한 남자와 두 아내. 미국 유타주에 사는 43세 조 나거에겐 비키와 발레리라는 두 명의 부인과 앤!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비키와 발레리는 피를 나는 쌍둥이잖아. 나 아까 사진 보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똑같아서 둘이 자매인 거예요? 아, 근데 왜 좀 똑같은 옷까지 입으셔가지고 정말 너무 비슷해 보이네. 게다가 또 다른 부인 알리나 역시 이 쌍둥이 부인들과 친척 사이. 저 여자 집안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예. 이건 진짜 무슨 뭐 막장 드라마 사쿠라 신조가 생각나는 집안인데요, 약간? 아, 그 이름이 나오는군요. 나오겠죠. 오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사쿠라 신조. 자, 이들의 기막힌 환장 로맨스의 시작. 1987년 18살 청년이던 조는 한 동네에 살던 비키와 그녀의 사촌 알리나 두 여성에게 동시에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급기야 3년 뒤인 1990년엔 공동 결혼식을 올리며 남편 조우를 사이좋게 공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중 결혼이 안 될 텐데?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유타주는 이중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지만 법이 금지하든 세상이 비난하든 이 세 명의 환장 부부는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그렇게 10년이 흐른 2000년, 비키의 쌍둥이 자매인 발레리가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이혼한 뒤 조아의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벌써 불안해지지요? 왜 거기서 머무냐고. 아,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 머물 데가 없어. 언니네 집에 머물러야죠. 아, 처제. 조, 이런 상냥한 사람. 당신을 만나려고 내가 이혼을 했나 봐요. 결국 처제 발레리와 형부 조는 또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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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거 진짜 자매끼리 머리 뜯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한데요. 아, 그러니까 저거 되게 싫어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자매들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다 자기 손녀 셋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어이가 없지, 저. 이 네 명의 충격적인 3중 결혼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모 종교의 소속도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변의 시선이 정말 따갑다 못해 아플 지경이었지만요. 어느덧 18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지난 2006년 영국 남부 서식스주에 살던 46살의 메릴린 버티기그. 그녀는 7남매를 둔 가정적인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척추 측만증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잠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6살 아들 마크가 집에 자신의 절친 윌리엄 스미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윌리엄이에요. 이 만남이 이 둘의 관계를 소용돌이치게 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당시 메릴리는 남편 게리와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던 상황. 그런 그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등장한 아들 친구 윌리엄. 초콜릿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습니다. 제 별명이 요생남이거든요. 제가 대신할 테니까 좀 쉬세요. 자, 이렇게 윌리엄은 친구의 엄마인 메릴린을 살뜰히 챙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 친구 윌리엄을 기다리게 된 그녀. 하지만 아들의 친구, 게다가 미성년자에게 30살의 나이 차이까지. 그래서 메릴린은 애써 자신의 마음을 외면했는데요. 되레 아들 친구 윌리엄은 사랑 앞에선 직진밖에 모르는 남자였던 겁니다. 메릴린, 나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줬어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 결국 이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 이듬해 2007년 메릴린은 남편 게리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그 누구보다 반대한 1인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들이겠지 뭐.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아침에 친구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아들 마크. 아유, 안 때렸으면 다행이지. 자, 충격에 휩싸인 아들은요. 엄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소아성애자야? 어떻게 내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자,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아들뿐만 아니라 친구 윌리엄의 입장까지 난처해졌는데요. 아들 친구를? 아, 거치 30살이나 차이 나는데? 저 남자아이도 크면 어린애들 만나고 싶을걸? 이라는 주위의 반응이 무수히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숱한 비난과 장애물을 넘어서고 3년간의 열애 끝에 2009년 4월 결혼식과 함께 몰디브로 행복한 신혼여행까지 떠났다고 합니다. 자, 친구 엄마를 사랑한 윌리엄,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가 소울메이트라는 걸 알아봤어요. 지난 2010년 10월 칠레 북부 코피아포 산호세 광산에서 무려 69일간 지하 약 700m가 넘는 광산에 갇힌 33명의 광부가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50세 광부 요니 바리오스는 21번째로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저 그 기억나.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는데 왜요? 아니, 목숨을 구했는데 왜 기뻐하지만 기뻐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이 죽일 놈의 사랑 때문이었죠. 허허. 2010년 8월 산호세 광산이 매몰됐다는 뉴스로 칠레 전역이 떠들썩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광부 요니 바리오스의 부인 살리나스는 다급하게 광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큰 충격에 빠진 듯한 한 여자. 이 여인의 정체 바로 요니의 숨겨둔 애인 발렌수엘라였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안 걸렸었을 사건이네. 그러면 자신의 남편 또 애인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의 구조 현장으로 달려온 두 여자. 그런데 심지어 애인 발렌수엘라는 요니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 됩니다. 헐.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저는 결혼 생활 15년 차거든요. 어디서 굴러온 돌주제. 요니는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를 어쩌나. 그리고 생면부지의 두 여인의 관계를 정확히 밝혀줄 유일한 연결고리는 바로 지하 700m에 갇혀있던 요니 바리오스. 야, 이 사람은 나가기 무서웠을 수도 있겠는데. 아, 본인은 꿈에도 몰랐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는. 결국 두 사람은 요니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 바깥 상황을 다 듣게 된 요니는 고립 상태에서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면서도 구출되는 날 빚어질 혼란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가 고안해낸 방법은 편지. 내가 나갔을 때 두 명이 모두 나를 맞아주길 바라오.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니 서로 친구가 됐으면 합니다. 위아더 월드인가요? 아유, 이건 정말 너무 자기 생각만 했다. 네. 네, 두 사람이 다정히 맞아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을 각오를 해야죠. 네. 네. 그런데 이 편지를 본 부인 살리나스는 대폭발.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한다는 터무니없는 편지 내용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수신자가
자신이 아닌 내 언니 앞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아, 요니, 요니 진짜 요니 너무한다. 아, 이 부인 많이 열받았겠네. 이건 진짜 배신감 들죠. 결국 2010년 10월 13일 감옥 같은 지하 광산에 갇힌 33명의 광부 중 요니 바리오스는 21번째로 무사히 구조됐지만요. 지상으로 나온 순간 그의 감정은 희극과 비극. 그 중간 어둠에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은 아내가 아닌 에인 발렌수엘라. 결국 아내는 남편이 구조되는 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아내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저 진짜 아니지. 기적 같은 생존 앞에서 들통난 이 남자의 사랑을 두고 언론에선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는 칠레 광부, 사랑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니 바리우스와 조광지철을 밀어낸 발렌수엘라는 여전히 알콩달콩하게 사랑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초 2020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무려 44%의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 그럼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이 인물은요, 8년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또 대통령이 수여하는 미국 최고 영예의 훈장, 대통령 자유 훈장까지 받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지난 2017년 3월경 미 전역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집안일로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의 여자친구 때문이었죠. 혹시 약간 이렇게 정적 집안 딸의 뭐 과외 연애? 아, 공화당 저 의원의 딸? 굉장히 아니면... 상대편인데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다 아니... 틀렸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헌터. 그 연인의 이름은 할리 바이든. 야. 어? 같은 집안이에요? 라스트네임 같잖아. 할리의 정체는 바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형수? 그렇죠. 즉, 장남 보 바이든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냐. 2015년 5월 전 델라웨어주 법무부 장관이자 큰아들인 보우가 뇌암으로 투병을 하다 46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5개월 뒤 둘째 아들 헌터가 26년의 결혼생활 끝에 결국 별거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잃은 형수 할리 그리고 아내와 별거를 하게 된 도련님 헌터. 이 둘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헌터와 할리는 정말 급격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fall in love 하게 되죠. 형수와 사랑에 빠진 헌터는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터뷰까지 했을 정도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이었겠어요. 본인 집안 자체가 워낙 그렇죠. 명문가 집안이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애정관계에 대해서 세상 쿨레나는 미국인들도 헌터가 별거 중이지 이혼 중인 게 아닌데 이거 불륜 아닌가요? 애들은 무슨 죄? 삼촌을 삼촌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 그러네. 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터의 아버지이자 할리의 시아버지인 조 바이든. 그는 일에 대해서 헌터와 할리가 큰 슬픔을 딛고 힘든 과정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48의 자매 그룹 오사카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녀는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특히 전 멤버였던 무로 카나코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어느 날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키노시타 하루나가 별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카레 요리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밑에 무로 카나코의 언니가 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시켜놓더니 아내랑 자식이 살던 집에서 요리는 차일도 하는구나. 오, 뭔 소리예요? 완전 폭탄 소린 선언인데요. 이 댓글로 키노시타 하루나는 무로 카나코의 언니인 무로 카요코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 해당 댓글의 논란이 점점 커지자 무로 카나코의 언니는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2016년 5월 일본의 시사 대중 주간지인 주간문B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도쿄의 고급 호텔인 L호텔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사진 속의 두 남녀. 여성의 정체는 바로 NMB48의 멤버 키노시타 하루나,
그리고 그녀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정말 무로 카요코의 남편 아키타 신타로. 아, 그리고 주간 문비의 취지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키노시타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성년자였어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건 진짜 실망 그 자체네요. 방송에서 얼굴 보기 힘들 듯. 미성년자와의 불륜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라며 분노했는데요. 아, 당연히 그럴만도 한 얘기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얘기고. 하지만 키노시타 하루나와 아키타 신타로는 마치 보란 듯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요. 와. 2년 후 올해 6월 9일 두 사람은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사랑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며 중국 초대 주석을 지낸 마오쩌둥, 그리고 그의 유일한 외손녀 쿵둥메이. 그런데 2012년 그녀의 결혼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 중국의 경제를 꽉 잡고 있는 1조 원대 재벌인 천둥성 회장과 무려 15년 열애 끝에 올린 결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근데 15년이나 열애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결혼하던지 아주 왜? 두 사람의 인연은 16년 전인 1996년에 시작됩니다. 쿵둥메이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천둥성 회장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나 T생명보험을 공동으로 설립했는데요. 그런데 이 둘은 회사를 키우면서 사랑까지 키우고 맙니다. 15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 그런데 뭐가 있겠지? 절대 이혼해줄 수 없어. 평생 처부로 살든가. 난 우리 가정을 지킬 거야. 사실 천둥성 회장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 아이고. 부인 루양은 남편과 쿵둥메이의 불륜을 알게 됐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여자랑 바람난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부인은 끝까지 남편 곁에서 회사 일도 도우며 내조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당시엔 내연녀였던 쿵둥메이는 이혼해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난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라며 천둥성을 기다렸고요. 결국 천둥성 회장은 내연녀 쿵둥메이와 동거를 시작. 그리고 두 사람은 무려 15년 동안 3명의 자녀까지 낳으며 대놓고 불륜을 이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2011년 천둥성 회장의 부인 루양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혼을 선택. 그리고 그해 12월 기다렸다는 듯이 천둥성 회장과 쿵둥메이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1997년 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미 언론에서 교사의 수치라고 표현했던 메리케이 루투오노, 그리고 그의 제자 빌리 푸알라오. 당시 교사와 제자 간의 사랑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했을 당시 메리는 34살, 제자 빌리는 초등학교 6학년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12살은 너무 미성년자 아니야? 다른 건 둘째 치고 선생님이 또 그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제자한테. 게다가 교사 메리는요, 당시 4명의 자녀를 둔 유부녀였습니다. 자기 애들하고 몇 살 차이 안 났겠네요, 그럼. 자, 이 만남의 시작. 1996년 6학년 담임을 맡은 메리는요, 제자 윌리의 드로잉 연습을 도와주면서 선생님이랑 사귀어볼래? 결국 연인이 된 이 사제지간은 체육관, 교실, 화장실 등에서 미래를 즐기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빌리 푸알라오에게? 이 남자는 대체 누구야? 메리의 남편이 아내가 빌리에게 쓴 연애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은 미국 전역에 공개. 그리고 결국 교사 메리는 2급 아동 강간죄로 수감됐는데요. 그런데 수감 당시 교도소에서 아기를 출산한 그녀.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제자 빌리. 그리고 6개월간의 수감 끝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메리는요, 풀려난 지 두 주 만에 다시 체포됐는데 그 이유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빌리와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또다시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 중이던 그해 10월, 메리는 또 교도소에서 둘째 딸을 출산합니다. 한편 연인 빌리는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메리가 출소를 얼마 앞둔 2004년 8월, 빌리는 전 이제 성인입니다. 그녀의 접근 금지 명령을 풀어주세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결국 법정은 이들의 사랑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듬해인 2005년 10년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웨딩 마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2012년 중국의 동부 항저우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티아오 리추이와 지안 차오. 그런데 자기는 이들이랑 결혼한 거야? 나랑 결혼한 거야? 이럴 거면 헤어져! 상상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결혼생활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아내 리추. 그리고 어느 날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한 남성 카이첸과 채팅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랜선을 통해 은밀히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 현실 사랑까지 아슬아슬한 위험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이제 이혼해! 남편 지안 차오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그녀를 설득했는데요. 그 설득이 통할 리 없었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지안 차오를 없애기로 합니다. 여보, 나도 다시 잘해볼게. 그런 의미로 오늘 단풍놀이 나갈까? 결국 함께 산행에 오른 그. 아내는 숨겨둔 칼을 꺼내 남편을 무참 찔렀고요. 와. 뒤따라온 내연남 카이첸은 지안 차오를 암매장까지 하고. 아니 얼마나 사랑의 눈이 멀면 저렇게까지 해요. 하지만 남은 이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카이첸이 결국 범행을 모두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고 달려온 이가 있었으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바로 지안 차오의 전 애인이자 리추이의 언니 완니우. 아유, 친동생이 또 그렇게 한 거야? 과거 지안 차오는 원래 리추이의 언니인 완니우와 약혼한 사이였던 겁니다. 자기가 뺏어놓고 결혼해놓고 바람을 핀 거죠. 악녀네요, 악녀. 결국 리추이는 사형을 받았고요. 내연남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고 무자비한 말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녀다 마녀. 잘 나가는 여성 변호사였던 엘리자베스 에드워즈. 그녀는 1998년 남편인 존 에드워즈가 정치에 입문하자 1급 정책 참모로서 남편 뒷바라지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민주당의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 또한 She's the most extraordinary person I've ever known. 부인만 위하는 순애보 사랑으로 유명했는데요. 아내 엘리자베스는 2004년에 유방암 투병 중에도 남편을 위해 선거 유세를 했고요. 남편 역시 자신의 일보다는 아내를 먼저 극진히 돌보자 국민들의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편 아내의 헌신에 보답하듯 남편의 지지율은 매일 다르게 치솟았고요. 2008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선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 그리고 에드워즈 이렇게 황금 삼각 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막상막하였는데요. 그러던 그때 미국의 한 주간지에서 공개한 한 장의 사진. 에드워즈가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기사 내용인즉슨 존 에드워즈 의원이 LA의 한 호텔에서 불륜 관계로 낳은 아이를 안고 있다는 증거 사진. 아, 저 아이가. 이에 에드워즈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리얼 헌터와 2006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 세상의 아내 바보로 알려진 존은 2006년 선거 캠프 홍보단 리엘 헌터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로 발전했고요. 급기야 둘은 아이까지 낳아 아내 몰래 위험한 사랑을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어리석다. 결국 존 에드워즈는 경선을 포기. 2010년엔 보좌관인 앤드류 영이 아내가 암이 재발했으니 죽으면 헌터와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썩을 놈. 라면서 에드워즈의 이중성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바보가 아니라 그냥 바보였네요, 그죠? 하지만 이 안타까운 치정이 오가는 사이 아내는 유방암이 재발해 어머!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어느 한 작은 마을. 새로운 사랑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크리스토퍼 하우프트만과 셰넌 디트리히. 셰넌에게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17살의 딸 케일리가 있었어요. 결혼 후 세 식구는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스토퍼와 샤넌은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성격 차이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어느 날 하우프트만 공문서 위조와 총기 불법 소지 그리고 불법 이중 결혼 혐의로 체포하다. 뭔 일이에요? 이혼 안 한 상태에서 결혼했다고요? 그랬나 봐. 그런 거죠. 이 남자의 뜻밖의 불법 행위로 세상에 드러난 충격 사랑. 총기 불법 소지는 뭐 잠시 접어두고요. 우리가 집중 조명할 부분은 바로 이중결혼이죠. 그럼 셰넌 말고 누구랑 또 결혼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허허. 그 다른 여자가 과연 누구였냐? 바로 셰넌의 딸 케일리. 아 어지러워. 자, 이 막장 러브의 전말.
남편 하우투만의 실제 이름은 버클리. 그는 마약 전과를 갖고 있어서 총기 구입이 불가하자 공문서를 위조해 새 주민번호인 사회보장번호를 받게 됐고요. 2015년에 셰넌과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뤘는데 이때 당시 17살의 케일리와도, 그러니까 아내의 딸과도 은밀히 사랑을 키우며 연인관계를 유지한 겁니다. 그 한편, 엄마가 의심이나 했겠냐고. 내 딸하고 내 남편이 사이좋게 잘 지내네 라고 했겠죠. 한편 셰넌은 전 남편 사건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이때 이 끔찍한 배신을 알게 된 겁니다. 이후 딸의 SNS에서 커플링으로 보이는 반지까지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판이네요. 헐. 영화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아이언맨 시리즈 등 많은 화제작으로 전 세계 다양한 팬층을 보유한 할리우드 톱 배우 기네스 펠트로. 그런데 1999년 그녀에게 오스카상의 영광을 안겨준 작품 셰익스피어 인 러브로 인해서 펠트로는 악몽 같은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괴로웠던 이유. 펠트로, 영화 속 당신의 모습이 내 사랑의 자극제가 됐어. 지금 당장 당신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 영화 속 펠트로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란테 소이우라는 남성이 그녀를 스토킹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소이우는 그녀에게 음란물과 함께 외설적인 편지를 집요하게 발송, 때로는 펠트로를 위협하며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귀네스 펠트로에게 집착한 기간만 무려 17년이었습니다. 오래도 했네. 야. 아니 이 정도면 진작 좀 격리를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17년 시간을 그 고통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소유는 2000년 이미 한 차례 귀네스 펠트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주장, 결국 무죄를 판결받았고요.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퇴원 후 반성은커녕 더 집요하게 펠트로를 스토킹하기 시작. 내가 보낸 귀걸이 받았어? 당신의 예쁜 귀에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나 목표가 생겼어. 당신이랑 결혼을 해서 당신을 돌보는 거.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고백했고요. 그렇게 펠트로에게 보낸 편지만 무려 66통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6년 오랜 세월 참았던 펠트로가 드디어 폭발. 소유를 스토킹 혐의로 다시 한번 고소.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야. 하지만 법정에선 소유는 펠트로에게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갑자기 법정만 오면 착해지네. 이게 이런 일방적인 건 정말 진짜 끔찍하네 진짜.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최근 위협적이거나 음란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 그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죄 스토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소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야, 이게 조금 무죄가 나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판결이 너무 아쉽죠. 네. 스타들의 사생활을 공포로 몰아넣는 스토킹. 스토킹은 팬심도 관심도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일 뿐입니다. 2020년 일본 나라시. 40대 타케루 경사는 매일같이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의문의 발신자로부터 지속적인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경찰이 스토킹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러면 경찰이 잡은 범죄자가 복수하는 걸 수 있죠. 아, 복수하려고. 타케루를 미행하고 의문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카나코 오니시라는 27세 여성으로요. 얼마 전 타케루가 체포했던 범죄자가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보낸 건 단순한 협박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분명해요. 당신의 호적에 올라가고 싶어요. 제발 저와 결혼해 주세요. 카나코는 타케루의 스토커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체포할 당시 그녀의 혐의 역시 스토킹.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체포한 경찰을 스토킹한 겁니다. 와, 이 정도면 약간 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라도 스토킹을 해야지만 되는 상태인 거 아니에요? 대상만 찾나 봐. 카나코는 스토킹 혐의로 타케루 경사에게 수사를 받던 중, 카나코 씨,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건 범죄예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자상한 타케르 경사에게 의지하게 됐고 금세 그에게 사랑에 빠지며 스토킹의 표적을 바꾼 겁니다. 이후 카나코는 타케르 경사를 미행하는 건 물론 유부남인 그에게 결혼해달라며 편지까지 보냈는데요. 참다 못한 타케르 경사는 카나코를 또다시 체포! 결국 그녀는 타케르 경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 체포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거지 경찰에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걸로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지만 그녀의 집착 앞에는 법도 무의미했는데요. 2021년 5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또다시 타케르 경사에게 결혼해달라고 애원하는 편지를 보내며 전세 미뚤어진 욕망을 드러낸 카나코. 이에 타케르 경사는요. 이 사람 정말 안 되겠구만. 제대로 혼쭐 나야겠어. 상습 스토킹 혐의로 카나코를 세 번째로 체포. 결국 카나코는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고요.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관을 스토킹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여성. 사랑을 강요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길 바랍니다. 2009년 미국 배우 겸 작가로 활동하는 조 커밍스는 집에서 쉬던 중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도둑이야? 어? 아무도 없네? 늦은 새벽에 집 어딘가에서 의문의 인기척을 느낀 겁니다. 아까 배우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그 뭐 사생팬이 있어서 네, 팬이네. 몰래 들어가 있던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묘한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 어? 내가 어제 샌드위치를 냉장고에 넣어둔 것 같은데? 아니었나? 자꾸만 사라지는 음식들. 그리고 새벽에 들리던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알 수 없는 일들이 끊이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던 커밍스는 집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아우, 뭐라. 그런데 CCTV에 포착된 충격 광경. 너 들어왔어? 아, 부장 아직 없어. 저 문이 살짝 열리는 거 아니야? 어, 저기야? 너 온다, 온다. 저기야? 뭐야? 뭐, 너 내려온다. 에? 다락방 같은 데서 뭐 내려온 거 아니야, 지금? 기생충이야? 헐. 영화 기생충이네. 저기 살고 있는 거야? 저기 지금 위에서 지금 나온 거죠, 저기. 저 여자야? 한풍 거 같은 데서. 어머, 어머, 물 꺼내서 마시네. 저 사람이 범인이었네. 그냥 이것저것 다 하네. 우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아니, 영화 기생충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늦은 밤 커밍스가 잠들고 난 뒤 환풍구에서 내려오는 의문의 여성.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었는데요. 커밍스가 잠에서 깨 방에서 나오면 급히 몸을 숨겼다가 커밍스가 방으로 돌아가면 다시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고요. 오.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환풍구로 숨어들었습니다. 어, 너무 무섭다, 이거. 나 몰래 동거인이 있었네. 저 얼마나 몰랐던 걸까? 아니, 그럼 저 여자 정체가 뭐예요? 그녀가 커밍스의 집에 침입한 이유. 커밍스가 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녀는 커밍스를 마음에 품은 팬이 아닌 스토커. 아유. 그녀는 커밍스의 집에서 몰래 숨어 살면서요. 이 샌드위치에 커밍스의 입술이 닿았겠지? 오. 소파에서 그의 체취가 느껴져. 커밍스가 남겨둔 음식을 훔쳐먹고 커밍스가 휴식을 취하던 소파에 온몸을 기대기도 하며 집안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커밍스의 흔적을 느끼고 있었던 건데요. 그렇게 커밍스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스토커와 무려 2주간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떼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범죄잖아요, 범죄. 가택 침입에, 절도에. 결국 커밍스는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좋아하는 배우의 집에 2주간 숨어 산 여성. 진정한 팬이라면 배우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선을 지키면서 응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미국 아틀랜타에 거주하는 여성 리비 클리브스는 언젠가부터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방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가 하며 한밤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친 숨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 무섭다, 진짜. 아, 이거 너무 무섭다. 냄새도 그렇고 소리가 들린다고요? 백퍼 딴 사람이 지금 집에 있다는 거잖아요. 거의 정말 룸메이트 아니야.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지만 계속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클리브스는 방을 찬찬히 둘러봤지만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혹시 몰라 침대 밑을 살펴본 그때
설마. 아! 당신 누구야? 침대 밑에 숨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한 남성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침대 밑에 잘 안 보거든 솔직히. 아니, 누가 봐 그죠. 그걸. 아,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클리브스의 침대 밑에 숨어있던 스토커는 이미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아, 그 저 비번 다 알겠구나. 사실 클리브스는 남자친구와 1년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는데요. 그런! 어머니, 음식 솜씨 좀 키우셔야겠어요. 영이 입맛에 맞질 않아요. 노력 좀 하시죠. 저런 말을 해? 와, 그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무례한 거지 뭐.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남자친구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받은 클리브스는 결국 이별을 통보. 남자친구도 이별을 쿨하게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남자친구가 클리브스의 집 침대 밑에 몰래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숨소리는 왜 뭐 코로 골았나? 클리브스가 들었던 그 불쾌한 숨소리. 클리브스, 지금 너와 함께 누워있는 기분이야. 진짜 기분 나쁘다. 나는 코를 건 줄 알았어. 잠들어가지고. 전 남자친구는 무려 한 달 가까이 클리브스의 침대 밑에 숨어 살면서요. 클리브스가 집을 비울 동안 클리브스가 쓴 칫솔 이걸로 대신 뽀뽀라도 해야 되겠어. 오, 여기 클리브스와 내 구역이라고 아무도 못 들어와. 아. 요새는 안 하죠? 예? 요새는 안 그러시죠? 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연기력이 좋을 뿐인데. 너무 현실 같아서. 자, 클리브스의 물건을 사용하고 마치 영역 표시라도 하듯 자신의 향수를 뿌리곤 했던 겁니다. 아, 개야 무슨 영역 그 표시를 그 칫솔을 해. 자기가 썼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끔찍했을까. 클리브스는 즉시 경찰에 신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며 아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선까지 넘어버린 전 남자친구. 당신의 행동은 범죄에 불과합니다. 2009년 9월 영국 이스트 서식스주 중학교 교사 캐서린 레이는요. 잭, 지리과목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방과 후에 보충 수업하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15살 학생 잭을 위해 열정을 다했는데요. 선생님이 학생을 되게 많이 챙겨주는 거니까 감사하죠. 감사한 건데. 아, 근데 오늘 주제가 주제니만큼 이제 누가의 문제지? 이건 뭐 사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요. 학생 잭을 챙기는 교사 레인의 숨겨진 속마음. 잭, 내 마음은 오로지 너만을 원해. 널 내 남자로 만들 거야. 사실 35살 교사 레이는 고작 15살이던 남학생 잭을 짝사랑하고 있던 겁니다. 선생님이 저러면 진짜 공포스러울 것 같아. 미성년자잖아요. 또 어른끼리 만나면 또 대등한 관계지만 이거는 전혀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 제자한테 저래. 하지만 레이는 잭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사실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레이는 학교에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잭, 오늘도 너무 멋있다. 이따 교무실로 잠깐 와볼래? 수시로 잭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관심을 표현했는데요. 레인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잭은요. 아, 선생님 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요. 싫은 내색을 표했지만 레인은 오히려 선물 공세까지 하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정말. 자,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못하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학교인데. 하지만 잭에 대한 레인의 집착은 방학이 되어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잭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레인은 교육 지도를 핑계로 잭의 집까지 방문. 아이고. 그리고 잭을 침실로 유도했어요. 아이고. 잭, 이래도 나를 그저 선생으로만 볼 거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끊임없이 구해 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장장 2년 동안 잭을 스토킹했습니다. 와. 근데 부모님한테라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했을 것 같은데요. 학생 잭은 결국 참다 못해 레인의 스토킹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고요. 잘했다. 잭의 아버지는 그 즉시 학교에 레인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은 그 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아랑곳하지 않고 잭에게 계속해서 사귀자는 메시지와 선물을 보냈는데요. 결국 교직윤리위원회 측은 교사의 신분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레인이 향후 5년간 영국 내 모든 교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교단에서 퇴출. 레인의 빛나간 사랑과 집착은 그제야 끝이 났습니다. 2021년 미국 재결날은 춤과 끼로 약 1년 만에 100만 팔로우를 보유. 단박에 SNS 스타가 된 10대 소녀 에바 마주리. 에바는 평소처럼 팬들에게 답장을 해주며 팬 서비스를 해줬는데요. 안녕,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런데 에바가 한 팬에게 보낸 이 평범한 메시지가 크나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헐, 근데 그걸로 착각했나 보다. 아하. 자기를 좋아한다고. 답장을 받은 사람은요, 10대 팬이었던 에릭이었습니다. 역시 에바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거야. 우린 운명이야! 에바의 친절은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듯 착각에 빠진 에릭은 팬을 넘어 점점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습니다. 에바의 사진과 영상을 수집하던 에릭은 에바에게 셀카를 요구하더니 에바, 셀카 말고 은밀한 사진 좀 줄 수 없을까? 우리 사이에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신체를 노출한 사진까지 요구하며 선을 넘었습니다. 신고하고 차단 먹여야지. 이 정도면 성범죄죠, 이제. 그렇지, 뭐 신체 사진을 보내라는 거 이게 무슨 팬입니까? 뭐라는 거야, 이게. 자, 이 사실을 한 에바의 아버지 로버트는요. 이건 엄연한 범죄야. 한 번만 더 내 딸에게 연락하면 가만 안 두어. 라며 강하게 경고. 그리고 에바도 SNS에서 에릭을 차단했는데요. 하지만 에릭의 스토커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바의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주거나 숙제를 대신해주며 에바의 사진, 번호, 개인정보를 얻었고요. 참고로 에릭은 두 대 휴대폰에 무려 에바의 사진 수천 장,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2021년 7월, 에릭은 플로리다에 위치한 에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 앞에 총을 난사하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어떻게 해? 당시 에바의 아버지 로버트는 그를 내쫓았지만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에릭은 로버트의 경고에도 불구 끝까지 에바 가족을 위협하다 그만 가족을 지키려던 로버트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좋아한다면서 왜 총을 난사해요? 자기 뜻이 받아들이지 않아. 죽이려는 거잖아. 진짜 광기다. 한편 총을 쏜 아버지 로버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플로리다주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후 에바는 또 다른 스토커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며 2022년 3월 법정에 섰고요. 일상생활에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없던 문화잖아요. 인플루언서, 뭐 SNS 스타라는 게 이게 좀 심리적인 거리가 좀 가까워지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저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는 게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아휴, 슬프네요, 진짜. 네. 2017년 8월 어느 오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위치한 시장에 동생과 들른 15세 소녀 라니아. 그런데 잠시 후 시장은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기 사람 손목이 떨어져 나갔잖아. 얼른 경찰을 불러. 손목이 떨어져 나갔다고요? 손목을 누가 잘랐어? 라니아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해 손목이 잘려나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우, 야, 손목을 왜 잘랐어?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거예요? 왜? 소녀를 공격한 사람은 스토커 비노드 차우라지아. 그는 평소 라니아를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스토커 비노드는 거절 의사를 밝힌 라니아의 근처를 맴돌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미성년자인 라니아를 성추행하는 파렴치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고작 15세밖에 안 되는 어린 라니아는 몇 달 동안 비노드의 스토킹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고요. 제대로 외출도 하지 못하며 비노드를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벌써부터 화가 난다, 진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힘없는 미성년자가 저렇게. 한동안 비노드를 피해 다녔던 라니아. 그런데 시장에 나들이에 나섰다 그만 비노드의 눈에 띄고 만 것입니다. 그날도 비노드가 일방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하자 라니아는 거절. 이에 격분한 비노드는 근처 가게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라니아를 공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낮에 그것도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스토킹 범죄에 경악했습니다.
아, 정말 무섭다. 아니 근데 사람 네. 많으면 사실 목격자도 있고 주변에 그걸 막아줄 사람도 많을 거잖아요. 근데 네. 저렇게 손목을 결단하게 그냥 놔둘 수 있는 거예요. 2016년 영국 레스터에서 동거 중이던 연인 다니엘 로타리오와 케이티 럭. 그런데 둘의 관계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평소 질투, 집착이 심했던 케이티. 다니엘이 이성과 간단한 안부 인사만 주고받아도 예민했고요. 심지어. SNS 당장 지워. 나 말고 딴 여자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날 사랑한다면 내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사사건건 간섭하는 건 물론 무리한 요구까지. 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던 다니엘은 화를 냈고 결국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뭐 질투야 사람의 본능적인 어떤 감성이긴 하지만 저건 선을 넘네요.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라고 강요를 합니까? 집착이고 소유욕이지 저건. 문제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KT와 말다툼을 하고 잠자리에 든 다니엘. 그런데 시큼한 맛을 느낀과 동시에 두 눈이 흐릿해졌고요. 다니엘은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몸부림쳤는데요. 알고 보니 연인 KT가 다니엘에게 앙심을 품고 곤히 자고 있던 그에게 황산을 뿌렸던 겁니다. 저 봐, 저 다 녹아서 불탄 거 봐. 이 사건으로 6주간 혼수 상태에 빠졌던 다니엘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미 시력을 잃고 신체의 3분의 1이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KT의 범죄가 더욱 극악무도했던군요. 이게 우발적 범행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 양만해. 그녀는 5개월 전에 황산을 미리 구매했고요. 아, 정말? 틈을 보다가 사건 당일 소세지에 황산을 붓는 연습까지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아, 이거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 외계 악마가 온 것 같아, 진짜. 나 이거 사람으로 안 봐. 아, 이게 이런 뭐야?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저런 여자인지 모르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결국 KT는 살인 미수 혐의로 최소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와. KT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질투심 아래 가여운 희생양이 된 다니엘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을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8일 대만.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20대 여성 정 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경찰서에 찾아온 한 남자. 어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제가 구해서 제 차에 태워 잘 보내드렸어요. 사고가 나서 이제 집에 못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죠. 그죠? 사고 목격자일 수 있겠네요. 고마운 분일 수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잠시 뒤 정 씨는 병원이 아니라 인근 폐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뭐야? 에이? 경찰 조사 결과 정말 충격적이게도 목격자라던 50대 남성 황동민은 사실 은인이 아닌 뺑소니 가해자였습니다. 뭐? 뺑소니 해놓고 죽인 거야? 와, 그럼 목격자 행세를 한 거네.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정체가 다름 아닌 평소 정 씨를 괴롭혀온 스토커였다는 겁니다. 뭐라고?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인 2021년 2월, 스토커 황동민은 정 씨가 일하는 휴대폰 가게를 찾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친절한 정 씨에게 반해 그날부터 추잡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황동민은 몸에 손을 대며 성추행하기 일쑤. 그리고 가정이 있는 정 씨가 분명히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출퇴근길을 미행하거나 불쑥불쑥 나타나 스토킹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지인에게서 차를 빌린 스토커 황동민은 오토바이로 퇴근하는 정 씨를 미행, 고의로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요. 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정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 추악하게도 폐가에 데려가 추행한 뒤 결박한 채 유기했고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던 정 씨는 차디찬 바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스토커 황동민은 뻔뻔하게도 경찰서로 찾아가 가짜 목격자 행세, 수사에 혼선을 주는 인간 말종짓을 벌였는데요. 말종이네, 말종. 하지만 결국 경찰 조사로 그의 스토커 짓이 여과 없이 드러났고요. 그는 살인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 자신의 스토킹 범죄를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그는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려? 정 씨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대만 내에서 스토커 관련 법 마련의 목소리와 비난이 거세지자 대만 정부는 뒤늦게 스토커 처벌법을 제정, 올해 6월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커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
그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탓했는데요. 더 이상 아무 잘못도 없는 이들이 자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8년 러시아. 16살 소년 키릴 볼스키는 SNS 동호회 활동 중 크리스티나 캄라예바라는 동갑친구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자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자기 사진만 봐도 너무 좋다. 우리 조만간 꼭 보자. 비록 사는 지역이 달라 랜선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볼스키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요즘 뭐 랜선 연애는 되게 많은 일이니까. 많아요. 예. 네, 좋은 결말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아,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볼스키는 가족 결혼식 때문에 캄라예바가 사는 곳에 방문할 예정이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드디어 설레는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만난 뒤 감쪽같이 실종되고 말았는데요. 응?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지막 목격자였던 볼스키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그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볼스키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나며 결국 그는 캄라예바를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니 왜? 왜 죽여? 왜?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왜 죽여요? 왜? 놀랍게도요. 사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에?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건 볼스키 단 한 사람뿐. 뭐 어떻게 된 거야?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그저 친구로 대했지만요. 캄라예바가 너무 좋았던 볼스키는 혼자만의 망상 연애를 시작. 아... 다른 친구를 질투하고 또 자녀 계획까지 세우는 등 마치 자신이 캄라예바의 남자친구라도 된 마냥 망상에 빠졌던 겁니다. 그냥 랜선 친구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냥 멀리서 오니까 그냥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려고. 그냥 뭐 친구니까. 볼스키는 만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의 결혼식이 있다고 거짓말한 거고요. 그렇게 하바롭스크에서 무려 6,000km 이상 떨어진 멀고 먼 모스크바까지 찾아갔고요. 드디어 캄라예바를 만난 볼스키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고백했지만 자신의 상상과는 다르게 그녀가 고백을 거절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 시신을 근처 쓰레기통에 유기했던 겁니다. 어긋난 소유욕과 집착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2007년 3월 홍콩, 60대 남성 양친진은 한 남성을 향해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딸 양미주안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딸을 스토킹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 리암 니슨입니까? 그런 네. 모드입니까? 딸을 구하려는 아빠의 마음. 딸 가진 아빠로서는 저 마음은 100% 이해합니다. 스토커와 달라붙으면 아빠는 화가 나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당연하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상과는 아예 다릅니다. 네? 이번 사연의 스토커는 다름 아닌 그의 딸 양리주안이었습니다. 뭐? 자, 그러니까 양친지의 딸은 스토킹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것이죠. 1994년 중국 간수성 란저우에 살던 양친지의 16살 딸 양리주안은요. 영화배우 유덕화에게 흠뻑 빠져서 학교도 그만두고 덕질에 몰두. 20살이 된 이후에는 유덕화를 보기 위해 그의 스케줄을 따라 베이징에 6번, 홍콩만 3번을 방문. 하지만 무려 13년간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질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못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사실은 맹목적으로 저렇게 연예인 따라다니고 그렇게 긴 시간 했으면 아, 그 정도면 됐다.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따라다니는 거는 뭐 연예인들 그 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들은 아빠의 반응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잖아. 그렇죠. 아, 너무 다른데? 네. 네. 유덕화와 결혼하겠다며 그를 찾아 헤매는 딸을 지켜보던 아버지는요. 늦둥이 딸을 전폭적으로 지원.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적금을 깨는가 하면 심지어 집을 팔고 급기야 신장 매매까지 시도. 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드디어 꿈에 그리고 그리던 유덕화 실물 영접에 성공한 양리주안. 홍콩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무려 13년을 찾아 헤맨 그와 드디어 대면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그녀가 유덕화를 1대1로 대면할 수 있었던 시간은 단 10초. 아니, 뭐 팬미팅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10초면 오래 본 거예요. 그래.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짧은 만남에 허무했던 양리주안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맙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아버지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딸이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유덕화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메시지가 아버지 양친지의 유서였다는 것입니다. 에? 그는 유덕화를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도 유덕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자, 하지만 유덕화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급기야 아버지의 죽음이 그의 탓이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하지만 결국 패소했고요. 이 사건 이후로 유덕화는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연예인 활동을 한 결과로 누군가가 죽었다, 자살했다. 그럼. 다행히 7년이 지난 2014년 양리주야는 부친의 자살과 유덕화는 무관하다며 사과했고요. 현재는 과거 자신의 행동과 아버지의 죽음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10월 일본 군마현 다테바야시 25세 여성 스즈키 치히로에게 연락한 38세 남성 나가이 타가오. 낮에 같이 밥 먹은 남자 누구야? 그 남자랑 무슨 사이냐고?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거짓말! 지금 네 집 앞이야.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뭐 남자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어쨌든 의심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사람은요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네. 커플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미 헤어진 사이. 그럼 남이네. 뭐야, 끝났으면 끝난 거지. 저렇게 얘기할 남자를... 권한도 없어요. 만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뭐하든간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질구질한 내용이네, 집착하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치히로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던 타가오는 급기야 그녀를 폭행하고 스토킹. 결국 견디다 못한 치히로는 몰래 이사한 뒤에 타가오가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주민대장 열람 제한까지 신청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이사까지 했고 완전히 그냥 그 남자한테 벗어나려고 시도는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치히로가 이사를 가자 분노에 타오른 타가오. 감히 날 피해 숨어?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그는 치히로를 찾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서죠? 아, 불법 각성제 갖고 있는 사람들 신고하려고요. 뭐? 치히로 가족의 차에 몰래 불법 마약 성분이 든 각성제를 가져다 둔 타가오. 헐. 그는 이 일로 치히로 가족이 체포되면 치히로가 가족들 면회를 올 거라 생각한 겁니다. 와, 사이코패스구나. 사이코패스. 가족이 경찰서에 가면 얘가 면회를 오니까 그러면 쫓아가서 집이 어딘지 알아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이코패스. 다행히 치히로의 가족들은 누명을 벗으며 체포되지 않았고요. 치히로를 찾으려던 타가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타가오. 얼마 뒤 2차 계획에 돌입합니다. 바로 치히로 아버지의 차에 몰래 GPS를 부착한 것이지요. 헐. 이후에 딸의 집에 방문하는 치히로의 아버지를 미행했던 타카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치히로, 내가 말했잖아. 넌 날 벗어날 수 없다고. 또 찾아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정도의 집요함이면 어디로 가든 찾아낼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하네. 타카오가 치히로의 집을 찾아내고 며칠 뒤인 2014년 2월 19일 안타깝게도 차량 안에서 머리에 총격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치히로. 뭐? 그리고 얼마 뒤 스토커 타카오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숨막히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과도한 집착, 어긋난 소유욕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뿐이었습니다.